578쪽 빅괴 초유큐부터 있지요. 초유근유부비지라야 무부리니엠 초유근비지시야라 상비지도이성신이보니님 중심불신이진니면 인수여지리요 고로비지시에 필요부성이라야 내무구야님 부는 신지제중야라 유부영구면 중에 내유타길하리라 성신이 충실어 내 약불지 역마로 부중야람 부는 질소지기니 언약부지 영실기중하고 왜 불가문식이면 즉, 총능, 내, 유, 타, 길, 야, 람. 타는, 비, 차, 야, 라, 외, 야, 니, 약, 성, 시, 리, 충, 어, 내, 면, 물, 무, 불, 시, 니, 니, 기, 용, 시, 괴, 이, 구, 비, 호, 암. 성신이 중실이면 수타외라도 개당감이네 중이니 부시는 비지분야람 비지초에 비호유신하니 즉하이 무구이요 약기 충실이면 즉 우유타길야람 상알비지 초유군유타길야니람 언비지 초유국자는 피지도는 제호시야님 시능유부면 증총치유타지기리니 기시불성이면 총언득기리리옴 상육지흉은 유부수야란 이 지금 읽고 있는 괴는 빅괴인데 빅괴는 수지 빅괴죠. 그죠? 땅 위에 물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물은 아래로 흘러가려고 하고 또 땅은 또 그러니까 물은 땅 속으로 스며들려고 하고 땅은 또 물을 받아들이고 있는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이 공간이 생기지 않는 그런 관계인데 초육이에요. 초육은 읽어낼 수 있지요. 빛괴 중에서 밑에는 땅인데 땅의 맨 밑바닥인 거죠. 근데 땅이 어떤 땅은 땅이 속이 빈데도 있잖아요. 근데 땅이 비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초육은 유부비지라야 무구리니 이 부자가 참 깊은 의미예요. 그죠? 초육효는 유부비지 부자는 이게 믿을 부자 밑붐이라고 하지요. 밑붐 부자예요. 그러니까 유부비지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성을 가지고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허물이 없다 이거예요. 사람을 사귈 땐 믿음이 속에 깔려있지 않는 그런 만남은 소용이 없는 거죠.
이제 초육은 비지시하라. 초육효니까 비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도와주는 시초라는 그러니 상비지도 이 성신위분이니 그런 것들이 아주 핵심이죠. 서로 친하게 도와주는 그런 도리는 성신으로서 근본을 삼는 것이니 여기 성자는 참된 성자고 신자는 믿을 신자니까 참된 믿음으로서 근본을 삼는 것이니 중심 불신이 친인이면 중심은 마음 속에 믿지 못함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친하려고 한다면 이게 겉다르고 속다른 거잖아요. 인수여질이요. 사람이 누가 그 사람을 허여해 주겠는가? 그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나? 고로 비지시에 사람 서로 친비하는 서로 친하게 지내고 도와주는 그런 시작할 때에 필류 부성이라야. 반드시 믿음성 있는 참이라야. 참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 무구야니. 그래야만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니 부는 신지 재중야라. 이 믿을 신자는 사람인변에 말할 언짢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밖으로 표출돼 나오는 거라 하면 부자는 이게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라 이거죠. 부는 신지 재중야라. 믿음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부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대구에 갔더니 그 신당이라는 분이 이제 그 방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차를 대접해 주는 진짜 보살 같은 분이 계세요. 도인이에요, 그분도. 가야산에서 뭐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보살처럼 사셨다는 분인데, 거기 가면 이제 그분의 그 차를 대접해주고 하는 그 공간에다가 중부자실 이렇게 딱 호를 젖었더라고요. 중부자실. 이 차를 대접할 때 믿음성 없고 진실성 없이 그냥 차는 대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를 정갈하게 다려서 이렇게 한 잔씩 주는데, 그 이름이 중부자실이더라고요. 이름 참 잘 졌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그 청구선생 그 지역 대가 그분한테 배우기 때문에, 그 분이 이제 지어주신 호더라고요. 중부, 이 중부계가 있잖아요. 중부계가 있는데, 중부자실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여기도 유부비지니까 참 좋지요. 유부영부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두는 것이 영부. 이 부자는 옛날 말하면 장군 부자잖아요. 장군 부자인데 질그릇 부자예요. 도자기가 아니에요. 겉에 꾸밈이 없는 순수 흙으로 빚은 그런 그릇이 부야. 근데 그 믿음이 믿음성 서로 믿어주는 그 믿어주는 마음이 꾸밈 없이 가식 없이 속에 가득 채워진다면 그게 영부예요. 그러니까 유부 영부면 그 믿음을 두기를 믿음 둔 것이 그 질그릇에 가득 찰 정도로 꽉 찰 정도로 꾸밈없이 진실하게 믿음을 갖게 된다면 총에 끝 마무리쯤에 끝날 때쯤에 아니면 또 마침내 내유 타길하리라. 다른 기람을 갖게 될 것이다. 자기가 의도했던 그런 기람이 아니라 그냥 덤으로 기람이 올 거다. 아까 어떤 저 말씀하셨나?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잘 산다고 하셨나요? 다 네. 이게 타 길이에요. 본인 기람 게 아니라. 질흘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뭐야 그 유액 바르지 않은 예. 흙으로 만든 예, 유약을 바르면 구워내면은 거기에 이제 장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유약 바르기 전으로 그냥 구워낸 그릇들. 예, 거기 지르그릇이. 예, 그게 진정한 여기서는 부자인데.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질이라는 것을 그거하고 상통하는 건가요? 그런 질이라는 게. 질그릇? 예. 예, 예. 여기 부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 글 속에서는 무슨 의미냐면 가식 없이 꾸밈 없이 무엇을 대가 바램 없이 그냥 순수한 믿음으로 꽉 차 있는 것. 우리가 질박한 질박, 예, 예. 질박한 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예. 그러니까 여기 유부 영부라는 거, 그러니까 영부라는 두 글자만 가지고도 굉장한 이름이 되는 거지, 그죠? 질그릇 속에 가득 채워라. 그래서 왜 논어에 보면 문질빈빈이라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문식을 꾸미다 보면 사, 문서재비가 되고 또 너무 질박한 것만 가다 보면은 촌스럽게 된다. 그래서 문과 질이 잘 빈빈 어우러지게 잘 맞는 것이 그게 진정한 군자의 도다라고 논어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빅괴에서는 비라는 그 자체가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괴인데 시작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시초니까, 출발선이니까. 출발부터 나중에 이렇게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처음엔 서로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 그렇게 해도 가다 보면 갈라쓰고 떠나가기도 마련인데 출발선부터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야 된다. 성신이 충실하네. 그러니까 여기 성자는 참될 성자로 해석을 하시자고요. 참된 믿음이 충실하네. 내는 속마음에, 속마음에 실자는 아주 빼곡하게, 충실이니까 빼곡하게 꽉 차 있는 것이 약 물지 영만어 부중야라. 마치 저런 물체가, 물건이 그 부중, 그 이 질그릇 속에 가득 차 있는 것과 같다 해야죠. 그게 바로 유부, 영부라는 개념이죠. 그럼 부라는 건 뭐냐? 질소직이에요. 질소, 질자는 본질, 바탕질, 소자도 본디 소자니까 흙으로 그릇을 빚었다면 흙색깔이 나는 그런 그릇, 꾸밈 없는 그릇, 질소지 기니. 언, 약, 부지, 영실, 기중하고 부지, 영실, 기중. 그 질그릇이 그 속에 가득 채워진 듯하고 왜 불가 문식이면 밖으로 문식을 가하지 않으면 문자는 꾸밀 문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꾸밈을 더하지 않는다면, 즉 종능 내유 타길야라. 마침내 능히 다른 기람을 갖고 오게 될 것이다. 타는, 여기 말하는 타라는 것은 뭐냐? 비차야라 외야니. 이것이 아니라 밖에서 오는 것이니. 약 성실이 충원하면 그 성실함이 안으로 충족되어 있다면 물무불신이 어떤 사람, 여기 물자는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그 어떤 누구도 무불신 믿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니 기용식 외이 구비호와 어찌 외면을 장식함을 써서 구비, 친비함을 구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 사람은 아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진짜 질박한 사람이야. 꾸밈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성신이 중실이면 수타외라도 개당감이 내종이니 부신은 피지분야라. 성신이 중실이면 참된 믿음이 속중자고 실자는 채월실자야. 속에 가득 채워진다면 수타외라도 비록 다른 밖이라 하더라도 속이 꽉 차 있다면 개탕감이 다 감동을 하게 되어서 내종이니 와서 따라오게 될 것이니
푸신은 피지 본나라. 푸신이라는 두 글자는 친비하는 것의 근본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초육효를 한번 묶어서 볼 수 있지요. 초육은 유부비지라야 무구림이 유부 영부면 종의 내유타길하리라. 초육효는 유부비지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친하게 해야만 허물이 없을 것이니 그 믿음이 질그릇에 가득 차듯이 속에 꽉 차 있다면 마침내 자기 바라지 않았던 다른 기람도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본의를 이제 보시면 비지 초에 귀호 유신하니 이 서로 친하게 지내고 친밀하게 지내는 그 시작할 때는 귀호 유신 믿음을 두는 것 드는 것이 귀중함이 되니 즉 하이 무구요 곧 허물이 없게 될 것이고 약기 충실이면 그 믿음이 속에 꽉 채워져 있다면 즉 우유 타길려라 또 다른 기람이 있게 될 것이다. 삼월 피지 초육은 유 타길려니라 빛게 친비하기 빛계의 초육효의 상황은 다른 기람을 갖고 오게 된다는 상황이 있다. 언 비지 초육자는 말하되 비의 초육이라고 말한 것은 비지도는 친하게 지내는 그런 도는 제후시안이 시작하는 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시는 유부면 시작할 때 믿음을 둘 수 있다면 시작할 때 서로 믿음이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상대편을 믿어주는 것. 또 하나는 상대편한테 믿게끔 하는 것. 그게 이제 쌍방이잖아요. 그 믿음을 서로 두게 된다면, 시작부터 믿음을 서로 두게 된다면, 종치유 타지 길이니, 마침내, 다른 기람을 갖고 올 수 있게 되니, 기시불성이면 그 시작할 때 참됨이 없다면 참되지 못하다면 조언드키리요 마침내 어떤 기람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상육지 흉은 유무수야라 이 초육효하고 저 위에 있는 상육효를 비교해 볼 때 상육효는 좋지 않거든요 걔가 그것은 왜 그러냐면 유무수 머리 없는 대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즉, 저 바탕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는 그런 데서 상육효는 흉함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